요즘에 그걸 막 느끼는 게 어딜 가나 다들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 언제 이혼하냐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 체감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그죠. 이상우 씨와의 달달한 러브 스토리가. 네. 슬픔으로 가득한 김소연 씨에게 손을 내민 이상우 씨. 그의 따뜻함에 흔들릴 만큼 여주인공 봉혜령의 시련은 끝이 없는데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가와 만사성 우리가 딱 그 다섯 글자를 들었을 때 풍요로워지고 네. 단어는 일단 그런데 네. 봉혜령은 너무 가진 시련을 다 갖다 겪으니까 봉혜령의 가슴 아픈 시련. 초등학생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시작됩니다. 김소연 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신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 감정이 상상할 수 있는 감정도 아니니까 와 이걸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돼서 막 잠도 못 이루고 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막 그 감정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연기를 하고 나서 오히려 막 숨도 잘 못 쉬고 그래서 제가 숨을 너무 잘 못 쉬니까 그 봉다리? 비닐. 비닐봉지? 비닐봉지. 그걸 이렇게 얼굴에 제가 그걸로 숨 호흡을 했고 호흡해서 자전거도 하고 엄마 역할 네. 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해야겠다를 하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면 네. 아 이제 청춘물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래 서로는 고민을 좀 잠시 했었어요. 맞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대본에 어떤 신이 정말 안 잊혀지는 거예요. 김소연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랜만이야 남편. 어쩐 일이야 말도 없이. 나 무거운데 안에 여자 숨겨놓은 거 아니면 문부터 열지? 너무 그 씬을 연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씬을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거를 내가 TV로 지켜본다면 너무 배 아플 것 같아요. 나왔다 나왔다. 네, 질투할 것 같고 그래서 너 야릿한 거 찍었던데? 네. 호텔에서? 불도 켜놓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시어머니잖아요. 네네네. 차 세워. 시도 때도 없이 봉혜령을 괴롭히는 시어머니. 정말 얄미운데요. 도로 한가운데에 버리고 가는가 하면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에도 막말이 이어집니다. 데이트 가니? 꽃놀이가? 참다 못한 그녀. 드디어 복수를 결심하는데요. 시어머니의 독설을 녹음해서 협박하는 봉혜령. 아우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내 며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사하게도 지난 13년 동안 어머님께 배운 겁니다. 메롱메롱 야구르지. 진짜 벌벌벌 떨면서 찍어요. 그치. 정말 주먹을 꼭 쥐고 연기를 하거든요. 오, 그럼. 그걸 하면서 저도 은근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씬들이 한두 씬 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